김옥 선생님한테는 예. 내가 36? 34? 그때 뭐 같아? 34. 국악원에, 국악원을 내가 31살에 들어갔나? 31살에 들어갔나? 2살에 들어갔는데, 그때 들어가자마자서부터 배웠거든요. 그 선생님 댁이 여기 용답동 어디였어요? 여기 저 제기동 그 행길가에서 바로 들어와가지고 용두동 용두동이고 저기 저 낙원동에서 사시다가 용두동 오셔가지고 그때 이제 선생님이 그때 이 선생님이 손을 가르쳐 주시는데 6개월 동안 잘 안 가르쳐 줬어요. 책만 보면 그날 공부 끝나. 가사를 외워야지 책을 보면 어떡하냐 그러는데 사철가를 그날 사철가를 해주시는데 내가 사철가를 배우러 간 게 아니거든요. 말하자면 그런 노래는 또 싫어해요. 나는 또 가사가 뭐냐면 지화자 좋네 좋네 절절 시구나 명년 이런데 아니 그걸 그렇게 가사를 못 외워 내가 그 1절 하나를 제대로 못 외워요.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하다가 책을 보는 거예요. 그러면 아무 인기척이 없어서 왜 그러신가 보면 딱 돌아앉아서 담배 피우고 계신 거예요. 그날 공부 끝났어. 그걸 6개월 그랬어요. 나중에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. 너는 한 3개월 동안 내 소리 배워가지고 3개월 배우고 딱 가버리려고 그러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. 그래서 아니에요 선생님, 저는 선생님 사생전까지 아직까지는 선생님 아마 선생님이 그렇게 일찍 안 돌아가셨으면 아마 제2의 김옥심이 나왔을 수 있어요. 다 배웠죠. 6개월 만에는 이제 6개월 지나고 나니까 믿으니까 그 다음에는 그냥 쫙쫙 다 가르쳐주는 거야. 뭐 12작가 뭐 미녀 뭐 맨 특히 그 정선아리랑 뭐 이별가 이런 거 다 가르쳐주셨어요. 그러면서 맨날 아유 황숙임 좋겠다 황숙임 좋겠다. 왜요? 그러니까 끝나고 나면 맨날 출상을 차려. 그래서 이렇게 저기 요만한 주전자에다 과일주를 담아가지고 안주하시고 이래가지고 그렇게 맛있게 잡수시면서 황숙임 좋겠다. 왜요? 아니 그 꾀꼬리 소리에다가 술을 먹기나 하나 담배를 먹기나 하나 이러면서 잘할 거야 잘할 거야 그러셨거든요. 그러시면서 왜 술을 잡수실까? 나는 그런 의문을 가졌죠, 그때. 그러시면서 왜 술을 잡수나? 그게 좋은지 알면서. 그렇게 그러시다가, 내 한 몇 년 안 돼서, 배운 지 몇 년 안 돼서, 뭔, 그야말로 그분의 그 특징적인 그 목소리가 너무 좋잖아요. 나는요, 노래 배울 수가 없어요. 좋아서. 그 배우다 보면요, 그 사랑치에서 배우는데 무릎에 가 있어. 무릎에 어느새 무릎에 가 있어. 근데 꼭 손에는 담배가 물려 있어요. 전 담배 연기 너무 싫어하는데 그 생담배 연기를 다 맡았잖아요. 그 좁은 사랑방에서 담배를 맨 너무 선생님 너무 그 목소리 잘 안 나오셨어요. 그래도 너무 좋잖아요. 선생님 다시 한 번만 한 번만 더 해주세요. 한 번만. 그러니까 이거는 공부를 하러 가는 게 아니라 이게 완전히 애인이야. 선생님이 나를 애인으로 생각했다니까요. 그래서 공부하러 가기만 하면 아저씨가 문 앞에 나와서 대문 앞에 아유 왜 이렇게 늦죠? 그러니까 아우 네 뭐 한 9학원에서 뭐 하느라고 그래서 빨리 들어와 선생님 눈 빠져. 나 아니면 선생님이 가르치는 건 다 그만 준다고 했어. 너 안 오니. 국악원에서 그때는
공연을 가면 일주일 동안 하고 막 그래요. 막 전국 순회를 하고. 그럼 일주일 동안 못 오는 거야. 그럼 그것 때문에 선생님 열흘 동안 제가 쉬어요. 열흘 못 와요. 이러면 돌아 딱 돌아앉아. 돌아앉고 너 이제 안 올라 그러지. 선생님 아니에요. 지방 공연 때문에 난 너 없으면 난 가르치는 것도 안 할 거야. 너 없으면 힘없어서 못해. 이랬는데 그 지방 공연 간 사이에 프로로 쓰러지신 거예요. 아저씨가 보여주지도 않았잖아. 한 번만, 딱 한 번만 안 보여줬어. 그 아저씨 참 존경해. 그 모습 안 보여주겠다는 거야. 아, 나 참 정말 그게 가슴에 너무너무 아주 맺혀가지고 날까 날까 하고 그러셨었을 것 같아. 근데 계속 병원에 입원해 계시다가 그 몇 년을 입원해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. 그 안타까운 거. 아, 그 옷꽃을 은쟁반의 옷꽃을 그걸 할 것을 난 정말 할 수가 없어. 소리를 그 소리 듣고 할 수가 없어 선생님. 좋아서 미쳐. 세상에. 그런데 그때에 그 선생님 경기하는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안 배우고, 참 안타까워. 그때 소리야 몇 사람 다녔는데 별로 소리 배우러 오는 사람도 없어요. 그 선생님은 나라면 죽고 못 살았어. 한인의 책 있잖아요. 그 선생님이 문화재가 안 되셔가지고 그래서 제외돼가지고. 처음에는 낙원 상가, 네. 거기 자택에서 이사하시고 낙원 상가 들어가는 입구에 그 골목에 집이 있었어요. 네. 그때 그 선생님이 저기 방송에 저기에서 흘러나오니까 이병철 씨가 이게 누구냐 이래가지고 수소문해가지고 그 집을 찾아갔대잖아요. 그 낙원동 거기 찾아가지고 이거 007가 방에다가 돈 가방에다 넣어가지고 가져왔는데 그때 아저씨가 계셨거든요. 그러니까는 아 나는 저 소리가 너무 듣고 싶어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KBS에다가 이병철 그때 KBS가 아니라 이병철 씨가 그때 무슨 방송국? MBC 아니고 TBC? TBC였어요. TBC.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 최고로 A급 최고를 줘라 이래가지고 지목심 선생님이 최고의 그걸 받은 거야.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엄청 시샘해가지고 그 시샘에 그 돌이 얼마나 무서운데 그 돌을 엄청 맞은 거죠. 그 선생님 입술 자체가 특이하게 생겼어요. 이렇게 이게 이렇게 복숭아 모양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까매 입술이. 아. 하, 그런 입술로 그린 노래를 아유 신고산 타령 뭐 이런 거 하면 아유 막 그냥 어떻게 좀 할 수가 없어 막. 그래서 신고산 타령이 내가 좀 틀린 거지. 네. 그런 멋스러움으로. 큰 멋을 내는 그거거든. 막 자정그러져가지고 뭐 멋 내는 거지. 막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. 참 아쉽다. 함경도에서 가 있었어요. 함경도에 오게 거기 계시면서. 그래서 남자들이 오줌을 쌌다 이렇게 그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고. 야 그때. 요즘을 샀어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주시고 그랬거든요. 그렇지 않겠어. 아 세상에 남자 아니라 여자 아니라 인간이라면 그 소리를 듣고 독특해서 너무 이렇게 독특해서 소리를 잘하니까 그게 돌을 많이 맞으신 거예요. 시샘이 많아서 시샘.